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자, 저번주에 예고했던 대로 또 수리남 홈프록, 국내 최초 번식된 애들이죠. 수리남 홈프록 올챙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이 컸는데 제 솔직히 기대치만큼 크진 않았어요. 성장 속도가 제법 느린 것 같아요. 지금 대강 크기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저번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영상에 비하면은 한 덩치가 5배? 10배는 더 커진 것 같고요. 이렇게 뒤집어진 애들인데, 가스 차가지고. 근데 다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당연히 개구리가 돼도 분양을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딱 한 쌍의 자식, 그러니까 어떤 암컷의 아이들만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개체의 문제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나, 지금 여기서도 몇 마리가 그래요. 많진 않아요, 그런 애들이. 근데 몇 마리가 그러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이지만 그냥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혹시 미성숙란? 이런 애들의 이런 거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번 번식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좀 더 안전한 번식이 됐을 텐데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번식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량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정상 개체들이 훨씬 많아요. 그 이상한 개체들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하고 정상 개체들은 워낙에 제가 또 올챙이 수경이 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개구리로 안전하게 크고 깔끔하게 잘 키워낼 것 같고요. 당연히 수입 개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크고 건강하게 키워볼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는 수리남 프록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성체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리남 프록 성체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대만은 많은 걸로 봐서 이게 수리남 프록이 어릴 때 CB로 수입 들어오면서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개체가 아니라 국내 번식 개체, 그리고 자국 번식 개체로 키우면은 아마 일본이나 대만처럼 조금 완만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얘 보니까 지금 뒷다리가 났네. 도망갔다. 지금 얘들 보니까 뒷다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네요. 일로 와볼래? 지금 보시면은 얘들이 뒷다리가 살짝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뒷다리가 나오려는 흔적. 아마 내일쯤이면 뒷다리가 온전히 나올 것 같네요, 얘는. 다른 애들은 뒷다리가 이미 나온 애들도 있고, 뒷다리가 나오려고 하는 단계네요. 들어가 볼래? 지금 확실히 일반적인 핑맨들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유는 뭐 동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겨울철 번식을 제가 웬만해서 잘 안 해요. 먹이 속도 힘들고,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오고. 겨울철 번식이다 보니까 수는 유지가 돼도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차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반 펭귄이었으면 지금 이 사이즈에 두 개 정도 됐을 텐데 빛깔이 온전히 나왔죠. 아예도 이거는 근데 건드려봐야. 이거는 그냥 가스가 찬 겁니다. 많이 먹어서. 여기 빙글빙글 도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가스가 차서 저런 거고 저런 건 금방 동성화가 됩니다. 마리수가 많진 않아요. 초기 탈락 개체들이 제법 있었는데 아마 다음 번식이면 초기 탈락 없이 진짜 잘 추경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수리남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첫 번식인데 이 정도면 뭐 만족이 충분하죠. 아우 이쁘다. 이뻐. 영상 분량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우파루파 소환. 이제 알약농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약농장에 우파루파가 꽤 많아요. 성체급으로 화이트 핑크로 많이 키우고 있고요. 성체급이라기 좀 작아요. 우파루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진짜 대형적입니다. 뭐 막 타이거 살라만다 엄청 커진다, 뭐 무슨 노름용이 엄청 커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저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도롱뇽 중에는 우파루파보다 큰 애들 없습니다. 아울러트 우파루파보다 큰 애들 없습니다. 얘들 진짜 초대형종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한 요정도? 요정도? 제일 큰 애가 지금 안에 들어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제 이거 한 뺨이 17cm거든요 대충 뭐 얘를 17cm 정도 되네요. 근데 17cm 좀 넘겠다. 근데
얘들 30cm까지 크거든요. 30cm가 종종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 것도 30cm 넘는 거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 길이로도 이거의 거의 두 배라는 건데 알잖아요. 생물들이 길이가 두 배라고 몸무게가 두 배가 아니라는 거. 길이가 두 배 정도가 되면 몸무게는 다섯 배 는 거거든요. 부피가 그만큼 커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지금 그래 이 수조가 60cm이거든요. 길이가 가로가 이 수조의 절반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몸 길이가. 근데 덩치는 요만하고 진짜 커져요. 저는 우파루파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외형이 귀엽기도 하지만 덩치로도 진짜 이쁩니다. 어우 이쁘다. 그리고 우파루파는 또 사료로 부침도 사료 부침도 쉽다 보니까 사실 아이고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아무튼 얘들은 뭐 사료 부침이라는 게 필요 없이 그냥 뭐 주면은 그냥 먹죠. 그러다 보니까 사육도 쉽고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저온종이라는 거 빼면 손님인데 저온종이라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름을 대비하고는 뭐 히터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름에는 이제 생수병 같은 거 얼려서 조절해 주시면 쉽습니다. 추가로 알량장의 애들은 이제 또 겨울잠에 준비에 들어갔어요. 지금 비몽사몽하지 애들이. 겨울잠 준비 들어갔고요. 겨울잠을 잘 때는 애들이 브라질 완전 퍼거졌는데 당연히 공격성이 먹성이 없어요. 원래 뭐 성체들은 합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여기 보이지도 않네. 성체들은 합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여기 오네이트 이때는 더더욱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마리씩 겨울잠을 자기도 해요. 와 색깔 이쁘다. 아직은 잠들진 않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내로 잠들게 될 거예요. 이 겨울잠 세팅도 또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이 겨울잠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항상 비슷해요. 일단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겨울잠이 결국은 뭐 번식 촉진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 촉진은 사실 별 효과는 없어요. 성장호르몬 촉진은 별 효과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생체 사이클이 안정화되면서 뭐 면역력이나 뭐 수명 연장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겨울잠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값보다 손해치가 더 크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팽맨을 오래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팽맨 키운 지 이제 17년 차인데 이제 12월까지 되니까 18년 차 돼가네요. 제가 2005년부터 키웠으니까 어쨌든 뭐 그러면서 겨울잠 시도는 꾸준히 해왔었어요. 하니까 지금 겨울잠 시도가 좀 도 같아서 애들 폐사율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잠 직후에 겨울잠 도중이나. 근데 이게 겨울잠에 대한 디테일에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한다? 많이 죽여 먹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겨울잠을 재우실 때는 겨울잠은 그냥 재우질 마세요. 제 권장사항이며 그건 번식을 굳이 해봐야겠다 그럴 때는 뭐 겨울잠을 재우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위험하다는 건 항상 알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위험을 동반합니다. 여기는 지금 카팅카 팽맨들 다섯 마리가 들어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지금 손가락도 안 물거예요. 진짜 피부부터도 안 물잖아. 지금은 먹성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팽맨들이 거식을 한다 토를 한다 하는데 온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토를 한 경우에는 온도 스윙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대낮에는 온도가 26도 이렇게 나옵니까. 따뜻하니까 먹성이 나오는데 밤이 22도가 돼. 이미 먹은 먹이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22도 이런 온도에서는. 그러니까 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 밤 야간 온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겨울잠 설명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서 겨울잠은 제대로 영상으로 겨울잠 설명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량장에 또 많은 지네들이 있어요. 지네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네 매니아분들은 또 알량장에 연락을 주시면은 입양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쁜 지네 들어왔네. 제가 지네 매니아를 청산하고 나서 제 간만에 와 예쁘다라고 했던 지네거든요. 제가 지네를 요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다리 색깔 봐봐요. 이게 이렇게 보면 투톤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쓰리톤이에요.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톡시티비라는 지네고요. 아직 어린데도 이 정도면은 크면은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의 성체급을 한번 보고 왔는데 제법 크더라고요. 그래도 한 15c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더 클 수도 있겠죠. 지네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크니까. 근데 와 이런 다리 색깔 이런 발색으로 그 정도 느끼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지네는 혐오동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안 찍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귀하디귀한 찐 토마토 프로 한 쌍입니다.
뭐 알랭장에서는 오래 자라고 있어요. 한 1년 넘었나? 1년 넘은 것 같네요. 알랭장이 온지 잘 크고 있어요. 알랭장은 뭐 원래 생물 잘 키우니까. 지금 얘들이 국내 들어온 애들이 많은 개체들이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좀 약하게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좀 장애 개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알랭장에서는 뭐 폐사가 없어요. 왜냐면 잘 키우니까. 일단은 찐 토마토 프록 이쁩니다 진짜. 안에는 수컷. 자 일단은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